300초 안에 시장 이름 정리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시장 흐름 점검해보도록 해야겠죠. 어제쯤 양지수가 기분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였죠. 나프타제 협상 내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관세 부과는 계획한 것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수 완화됐고요. 그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넘겨봅니다. 일단 코스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죠. 2400선 다시 회복하며 241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등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닷새 만에 상승이었죠. 이들의 상승세에 더불어서 LG전자, 삼성 SDS, 삼성 SDI, IT 대다수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며 어제 IT 업종은 업종 지수 4% 정도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증권, 운수장비, 제조업 쪽에서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들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IT 종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바로 직전 거래일에서 $50를 돌파했었고요. 이날 5% 상승,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3% 이상 올라가면서 마이크론, 이 세계적인 IT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수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들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경향이 있었었죠. 왜 그랬냐면 바로 IT가 이제 초절정 이 호황기를 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동안 탄력이 조금 둔화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중국 업체들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생산을 해내면서 결국 공급자들의 치킨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수 주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수의 목소리는 한국의 반도체는 품질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의 굴기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T 제품의 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아직 품질 확인이 안 된 중국 제품을 쓰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기술력은 충분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보다 기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목소리인 거죠. 그것을 좀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인텔과의 순위 역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24년 동안 부동의 반도체 쪽 매출 1위였던 인텔을 제치고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찾았지요. 그리고 2위가 인텔,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마이크론이었습니다. IT 쪽에 트렌드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컴퓨터 중심에서 이제는 머신러닝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CPU 강자였던 인텔보다 이 반도체 쪽의 기술력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등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을 위한 그런 장이 계속됐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IT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시장은 얘기하는데요. 셀트리온 200 편입 과정 속에서 인덱스 펀드, ETF 추종 자금의 지수나 각종 종목들이 들쭉날쭉 움직임을 보였는데 셀트리온이 편입되고 난다면 셀트리온으로는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고 IT 종목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한마디로 수급적인 긍정적 기대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하량과 가격의 견조함을 여전히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 탄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액면 분할 효과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계속 좋은 의견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볼까요? 대신증권에서는 글로벌 D램의 평균 가격은 12%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서버용 D램 가격 상승이 견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SK하이닉스를 꼽은 만큼 이들의 주가 추이도 염두에 두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만 놓고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반도체 IT 종목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것
LG전자를 시장에서 많이 꼽고 있는데요. 가전이나 TV 위주의 실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외 IT 대안주로는 LG전자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어제 IT 종목들의 모처럼 동반 급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남북정상회담 혹은 북한의 핵 동결 가능성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장 분위기 역시나 상당히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장전 전략 저희와 계속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영의 300이었습니다.